여러분은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?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아울러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입니다. 특히 사회적 경제활동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뿐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.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18세기 무너진 영국 사회를 일으켜 세운 존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번엔 감리교 사회경제적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. 기독교 대한감리의 7천여 교회와 160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김재구 원장입니다. 우리 감리교단에서 1교회 1사회적기업 또 프로보노 운동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언제나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우리 사회에 어렵고 가난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? 먼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 행정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? 행정 절차는 간단히 모집 공고가 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인증 심사 후 발표를 기다리면 됩니다. 그리고 어떤 지원을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? 예비 사회적 기업 2년, 사회적 기업 3년 등 최장 5년 동안 지원 및 관리를 받게 됩니다. 감리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 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한 모든 도움을 드립니다. 각종 교육과 홍보는 물론 맞춤형 경영 전략을 제공해드립니다. 수시로 바자회, 마을시장 등을 열어 공동 판로 예측에 힘쓰겠습니다.